어머니, 웬일이세요? 체리나, 이번 학기 성적 나왔더라?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그래도 지난 학기에 비하면 정말. 체리나, 지난 학기보다 잘 받은 건 중요하지 않아. 참, 이점이 뭐니? 어떻게 넌 아직도 나한테 실망만 안겨주니? 너 둘째 사촌 오빠 봐. 이번에 MIT에서 박사과정 수료했단다. 그리고 사촌 언니도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 수석 졸업했다고 하더라. 어휴, 참. 너도 아버지 따라 좀 잘할 수 없니? 다음 학기 성적 한번 지켜볼게. 그리고 엄마가 강남 토익학원 심화과정 끊어놨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니도록 하고. 알겠니? 네, 어머니. 진짜? 진짜? 너무 웃겨. 아, 진짜. 아, 맞다. 진경이는 이번에도 학점 잘 받았다면? 진짜 부러워. 아니야, 부럽긴. 아, 맞다. 진경아, 혹시 방금 전 강의 필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? 내가 아까 깜빡 졸아가지고. 그래, 너 편할 때 베끼고 줘. 고마워. 역시 진경이라니까. 노트 하나 못 빌려주는 누구랑은 다르네. 맞아. 싸가지도 없는 누구보다는 진경이가 훨씬 낫지. 공부도 잘하고, 성격도 좋고. 왜 그래?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. 진경아, 오늘 같이 파스타 먹으러 가자. 같이 가자, 진경아. 오늘 할인해서 1인당 10,000원이래.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,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. 나 살 좀 빠지고 나면 다음에 같이 가자. 아, 그래? 그럼 어쩔 수 없지, 뭐. 그냥 나도 오늘부터 다이어트나 할까? 야, 너 어제도 그말 했잖아. 진경아, 그러면 다음에 꼭 가자. 그래, 파스타 맛있게 먹고 와. 응, 갈게. 잘 가. 안녕. 쟤네 집 망했다며? 우리 아빠한테 들었어. 대박. 어쩐지 쟤 요즘 급식비도 빌려서 선생님한테 빌려가더라. 옷 더러운 것좀 봐. 새로 간 집에는 세탁기도 없나 봐. 이게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. 저기요.
거기요. 아메리카노 한 잔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진짜 봤지? 응. 미안. 애들한텐 비밀로 해줘. 그냥 우리 집 어려운 사정 알려주는 게 부담스러워서. 애들이 날 불편하게 보는 것도 싫고. 그래줄 수 있지? 그래. 우리 집, 나 중학교 때 아빠가 잘 되던 사업이 망해서 나 대학도 겨우 보냈어. 그래서 학점 잘 받아서 장학금도 받아야 하고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생활비도 벌어야 돼. 근데 친구들한테는 말 못 하겠더라.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얘기라는 거야? 너 같은 부잣집에는 이런 고민 이해도 못할 텐데. 내가 그렇게 아무 고민 없어 보이니? 네가 무슨 고민 있어? 잘난 집안에, 잘난 학점에. 니네가 보기엔 아무 고민 없어 보이겠지. 나 수면제 중독 치료받아. 내 주위 언니 오빠 친척들 다 나보다 잘난 대학 나오시고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 비해 멍청해서 미운 오리 취급 받았었어. 집안의 걸림돌이라는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수면제 없인 못 버텼어. 결국 수면제 중독으로 쓰러지더라. 쓰러진 이후에도 우리 어머니, 아버지 여전히 내 모든 걸 간섭하시고 감시하셔. 그러다 보니 강박증도 생기고 사람들한테는 잘 다가가지도 못하겠더라. 그냥 피해의식 같은 거 있잖아. 저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. 그런 생각.
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은 있다. 그것이 담배든 상처든